오늘 울산에서 윤석열, 이준석, 김기현 이세 분이 울산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을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경자월 운세하고 내년 이민년 운세를 세분 사주궁합을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입니다. 62세 GT입니다. 경자연 무자월 경진일입니다. 지금 대운이 56세부터 65세까지 갑오 대운입니다. 이 경진 개강일주죠. 경진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인데 판검사한테 병원 의사한테 개강이 있어요. 개강은 운세가 극과 극입니다. 대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운이 안 좋으면 그냥 뭐 살인자가 된다든가 깡패 두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초년 대운이 35세까지 재물 운이 도왔어요. 천간에는 뭐 비견 운이 도왔고, 금인데 이제 사주에 토생금 경진 또 일지가 내 처궁이 편인이고 토생금 하니까 이 사주는 금이 이제 자월에 물이 많은 달에 태어났어요. 연주도 또 경자 금수예요. 월주도 토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나 불이 없는 사주예요. 그런데 대운이 갑오대운 큰 소나무하고 불이 도왔어요. 작은 불. 50세부터 사오미 하방대운이에요. 46세부터 계사대운 무게 합파되면서 전체적으로 하운이에요. 이 사주에 큰 센데 하는 갈록입니다, 갈록. 그래서 46세부터 대박난 사주예요. 결혼도 하고, 늦게 결혼하고, 뭐 또, 구수해갖고 검사 시험을 보고, 그것은 35세까지 이제 재물은 되기를 했는데, 금이 도왔기 때문에 신안사주에 이제 재물을 이랬다, 궁급정제되면서 도는 거예요. 16세 경운대운도 경인대운은 비견 편재, 내 행정관이 큰 재물을 치고 있고, 26세 신묘대운은 급제정제, 또 내 이북행제들이 내 처를 극합니다. 36세 임진대운은 식신편인이죠. 그래서 내 밖을 또 편인이 깨고 있고, 이제 46세 계사대운은 무게 합파되면서 이제 갈록이 됩니다. 사는 편간이죠. 이때부터 대박 났고, 지금 56세부터 갑오대운은 편재정제예요. 그래서 61세부터 정관대운인데, 대통령 운세예요. 정관은 정직 성실하고 얼굴이 미남이 되고 언성이 명랑하고 단정해지고 명예와 권위가 되길 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정관운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진개강의 자월 이 신좌진 삼합 수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삼합이 돼 있고 월지 상관이고 상관 삼합이시면 상관격인데 학자는 교사입니다. 상관상진 된 사주라 극기합니다. 시주가 미시라는데 이게 정인입니다. 미토는 을목이 있는데 이게 정재예요. 재물창고예요. 미토는. 그래서 그 안에 상관상진대 사주에 정인과 재성이 있으면은 극기합니다. 대통령이 될수 있어. 그래서 이 대운이 편재 정관운이에요.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오는 거야. 최고 좋은 대운이에요. 그래서 정이 상관이 있으면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시면 대발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처자하고 이별 완전하지 못해요, 이 사주는. 왜냐면 연지 상관, 물지 상관이니까. 그리고 상관이 사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고 장성살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교수 사주죠, 대학 교수.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주예요, 이게 이제. 상관이 이리 되었으니까 운세가 안 좋으니까 이제 46세부터 목화가 도왔기 때문에 일찍 나무 재물운이 도왔지만 급제 비견하고 같이 도우면서 이게 발복이 잘안 돼요. 도우려면 목화가 같이 도와야 됩니다. 이 사주에는 왜 물이 워낙 강하니까 정력은 좋아요. 그래서 상관은 예술성입니다. 장성이니까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강개추력이에요.
그래서 이 장성이 있으니까 판검사가 됐어요. 생살 직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자 기회월은 내 처하고 진해 문진살대 다투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뭐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 있고, 경자 12월 경자월은 이게 장성이 되죠. 그리고 비견 상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무겸비하고 높은 배서로 오르고, 뭐 관계에 출입하고 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상관이고 좀 성기 우유부단 할수 있는데 장성이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뭐 65세까지는 대통령 운세요. 뭐 좌월은 뭐 그게 뭐 나쁘진 않아요. 대운이 좋으니까. 또 미시니까 신자진 수구 삼합되면서 궁은 합의되면서 좋아집니다. 그리고 신축 월은 1월달, 내년 1월달은 급제 정인이니까 약간은 유신이 고립될 수 있고, 2월달 이민년은 2월 4일부터 운세가 되긴 합니다. 식신편제니까 되긴 하고, 3월달도 상간정제니까 운세가 되긴 해요. 재성이 오니까 대운이 또 정간대운이고, 그래서 운세는 되긴 하다. 66세 김희대운도 굉장히 좋아. 이거 뭐 미토가 천일견이고, 정제 정인 말 그대로 대통령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 대운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 이사주는 75세까지 급기야 하는 겁니다. 75세까지. 그러니까 뭐 56세부터 뭐 75, 20년간 대통령 운세요. 그럼 분명히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정관 운이 더 좋아, 실은. 뭐 66세 을미대운도 좋은데 천일견이고, 이건 뭐 갈록은 이대운이다. 65세까지 갈록운이 도와 있으니까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하고 뭐 궁합은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을사일이죠. 그리고 뭐 윤석열은 경진일이요. 이게 이제 정인 상관궁합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이준석이가 되고 윤석열 후보는 자식이 됩니다. 상관이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궁합이에요. 그런데 조상 자리가 소띠고 이건 쥐띠예요. 좌축 육합이 되는 거예요. 조상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나무가 강한 2월달에 태어났고 윤석열 후보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저 토가 좀 많아, 목화 나무하고 불이 많아요. 그 나무나 불을 윤석열 후보한테 좋아지고 조우궁합이 되기를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해연애 병인일에 갑술 일이에요. 1월달에 갑술하고 윤석열 후보 뭐 경기는 이게 편제 편관궁합이 애인궁합이요. 재물이 많이 생기는 궁합이에요. 이 궁합은 그리고 되기를 하고, 이 부부도 이 궁합도 부부궁합이 될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뭐 경자 쥐띠고, 김기현 후보는 기해 뭐 63세 돼지띠예요. 그래서 이 궁합은 뭐 그냥 보통이고, 그리고 1월달 인월이 김기현이고 윤석열 후보는 겨울이다. 좌월. 그래서 나무가 많아요. 김기현 후보는. 그래서 나무와 불이 많으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는 재물과 갈록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전부 다 물이니까 물이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한테 가면 되고, 나무나 불이 많은 사람은 윤석열 후보한테 가면 되기래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막 여름에 태어난 사람, 봄에 태어난 사람, 낮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궁합이 좋은 겁니다. 겨울에 물이 워낙 많고, 토금수가 많아요. 나무가 불이 없는 사주야. 그래서 대운이 지금 나무 불이 도는 거예요. 나무 불이 그냥 80세까지 도와서 그냥 80세까지 대부귀 합니다. 그 경진 개강이니까. 그이 사주가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해요. 금이나 나무가 도와도 금이 강하니까 다 대운에서 나무하고 같이 도는 거야. 나무가 힘을 못 써. 그래서 이제 56세부터 이제 나무하고 불이 도우니까 그 대박난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하고 김기현 후보는 궁합이 부부 궁합입니다. 기토 궁합이고 김기현은 갑술 궁합이에요. 그리고 각기토 중정지합이 되면서 부부예요. 그리고 김기현이가 남자가 되고 이준석이가 여자예요. 정제 정관궁합인데, 이 궁합은
김기현 그 원내 대표가 약간 온순해야 됩니다. 온순해야 되고 이준석 후보는 여자가 되니까 약간 마음씨를 좋게 가져야 돼. 마음씨 나쁘게 가지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궁합이다. 이 세 분 궁합은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준석 후보 사주가 굉장히 이제 뭐 지금 37세인데 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이런 분이에요. 그 CG가 개유시 아닌가 이런 뭐 시주를 하실라기 몰라요. 그 일단은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37세 을축년 김여월 기사일입니다. 대운은 뭐 무인 정축 병자 지금 병자 28세부터 37세 올해까지 병자 대운이요. 기사 일주가 뭐 묘월 작은 꽃이 만발하는 달에 태어났어요. 기토는 뭐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깊어요. 이 토라는 성격은 그 사주에 일단은 삼주를 봐서 토가 뭐 하토가 세 개 네 개요. 그래 본인이 약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나무가 월지에 있어요. 이거는 칠살이랍니다. 이 평가는 나무가 작은 흙을 이렇게 극하고 있는 거야. 부모 자리에. 비견과 평간이, 이거 평간이 나를 행정하는 극하는 거예요. 이 칠살은 겁나요. 그럼 뭐, 월지가 평간이라면 이게 간성이 아니에요. 깡패야, 깡패. 그럼 이 사주는 식신이 있어야 돼. 그 식신이 있어요. 이게 뭐, 시주는 모르는데, 사유축 반합이 되면서 지장관 안에, 축 중에 띠, 소띠 안에 작은 가공된 금이 있어요. 요게 식신이야. 근데 요게 반합이 되어 있어요. 유가 빠진 사유추 삼합이 딱 되면서 편간을 약간은 극하고 있고, 연주 이제 을축인데, 을목은 이제 편간격인데, 편간격은 뭐 건축업, 청부업, 복잡한 대인관계, 정치인, 두목, 군인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 편간이라는 것은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부린다니까. 그리고 이 사주 식신이시면은 원래 대박나요, 이 사주는. 원래 이제 신축월은 식신 비견이에요. 식신이 도와야 돼, 이 사주는 실은. 나도 약하진 않아. 신강하고 평강극인데 식신이 도우면 대부게요. 대기하거나 대부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재물 때문에 이 사주는 분명히 식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 중에 식신이 있어. 사유축 삼합되면서. 그래서 을축 뒤에요. 소띠인데 을축년인데 비기는 묘지니까 형제 간에 뭐 일찍 사망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장남이면 분명히 좀 불리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주의 조상자리 편간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근세가 있는 할아버지고 부모님도 근세가 있어. 그리 이 편간이 강하니까 식신이 용신이요. 그러면 수도 없잖아. 그러면 수 목이 물하고 나무가 용신이야. 재성과 간성이 용신인데 재간운이 뭐 80세까지도 와 있어요. 식신운이. 그래서 이 사주는 80세까지 되길 하다. 지금 재물 때문에도 와 있고 재물 때문에 뭐 77세까지 편생도 왔어요. 이 사주는 편생. 그 편생 사주가 되길 대운이 되길 하다. 초년부터.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부귀한 사주예요. 뭐 48세부터 뭐 대통령 출마하겠네. 뭐 제가 보기 차기 때 대통령 출마할 것 같은데 차기 이분은 대통령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천을기인데 지금 천을기인 대운에도 와 있어. 그래서 굉장히 37세까지 이분이 하여튼 제일 높은 자리 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간 천을기인 대운이니까 현재 천을기 돈이 막 한 달에 몇 수십억이 도는 거야. 지금도 뭐 홍보비 때문에 이분이 큰 재물이 도와 있는 대운이에요. 원래 대부귀할 수 있고 자 원룬의 기해월에 11월 달에 영만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저축해서 이달에 재물 굉장히 많이 도와요. 비견 정제해야 그러면 이달에 어진 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쪽에 갔는데 그 어진 철을 만나러 갔어. 어진 철가 있어. 어진 철을 만나서 재물이 뭐 한 몇백억은 못 왔을 거예요. 11월 달 운세고 월요일부터 이제 경자 월로 들어가는데 화요일부터 뭐 월요일 날에 선대위 출근합니다.
경자월인데 이게 상간 편제야. 한 달에 100억 돈입니다. 100억. 12월 달에는. 엄청난 돈이 도는 거야. 이 이준석인데. 천월기인이에요. 대박나. 이 사주는 대운도 지금 큰 재물 운에 도와 있고 365일 28세부터 37세까지 정인 편재운이에요. 대박 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당대표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천을 신이 도와주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자 12월 달에 그냥 극장 보는 거예요. 이 사주가. 대박 나는 거야. 재물에. 천을 기운이고 큰 재물이 온다. 한 달에 몇백억 도 오는 거야. 12월 달에 몇천억 만질 거야. 몇천억. 큰 재물이 도니까. 화요일부터 대설 12월 7일부터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근점을 그리고 내년 1월 달은 또 신축이잖아. 신금이 도잖아. 식신이. 그럼 뭐 대부기 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신금이 도와야 돼. 그런데 축 중에 신금이 있고 사 중에 경금이 있어요. 그런데 수목이 용신이야. 신강한데.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금수목이 식재간이 용신이에요. 그 식재간이 80세까지 도는 거야. 얼마나 좋아. 사주도 평강격이고 근력을 가지는 사주예요. 평강격이 대부기 할수 있다니까 요즘은. 군인, 두목 이런 사주예요. 그러니 평간이 초년부터 할아버지가 근세가 있으니까 그걸 초년부터 가지고 17세, 1세부터 70세까지 무인대운인데 이게 급제정간이에요. 급제도 아주 정간하고 같이 도우니까 내가 명예가 있고 어릴 때부터 화생해상 정간. 정간이 더 좋은 거야. 실은 평간보다가. 그리고 18세 정축대운은 편인비견, 요 대운이 좀안 좋았어. 27세까지. 대학교 다닐 때. 좀안 좋았다. 많이 방황했잖아. 그리고 28세부터 대박난 거야. 정인이 도왔어요. 정인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편인은 안 좋아. 그래서 정인 편재가 도우면 존경을 받고 재물이 왕창 도운다니까. 도고 38세 을해 되면 또 편간 정재예요. 이때 어진 여자가 도는 거야. 여자도 그럼 재물 엄청나게 번해요. 역만대 이동하는데 정재 역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진 처가 도운다니까. 47세까지 대통령 출마한다니까 이분이. 48세 갑술대운은 정간 급제예요. 신앙하고 또 관록이 도왔으니까 정간대운으로 대통령이 된다니까 48세 때. 급제는 사술. 그런데 처궁이 좀안 좋아. 여기 38세부터 57세까지는 처하고 다툰다니까 원진살 충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58세 계유대운으로 또 대박이야. 편재 식신인 대운이요. 제일 필요한 식신이 도는 거야. 제살 되면서 대박나고 68세 임신대운도 정재 상관이죠. 상관은 안 좋은데 사신 합대니까 대박나고 해술이 뭐또 공망이네. 38세 뭐 해가 공망돼도 사에 충대니까 공망이 길어지고 갑술은 뭐 모술 육합되면서 공망이 해소되고 대운 공망도 다 해소되는 거야. 이 사주는 대통령 하면 못 씁니다. 저 예언입니다. 내년에도 또 정재 정관이 내년에 이 사주가 대박나는 거야. 내년에 그냥 장관 자리는 그냥 하고 그 국무총리까지 할수 있어. 내년에. 내년에 정재 정관이잖아. 최고잖아. 정재 정관 최고예요. 지세지형이고, 사법관으로서 이름 날리죠. 내년에는 국무총리야. 이 사주는. 장관은 분명히 합니다. 내년에. 당대표도 계속 할수 있고. 내년 운세 그냥 양력 2월 달부터 대박이야. 벼슬 하는 거예요. 이민월. 2월달 정간 정재, 3월달 편간 편인 얼마나 좋아요. 큰 재물도 오고 편재, 편간 벼슬 하고 4월달 정간 급재, 정간도 오잖아. 또 벼슬 하잖아. 그럼 이 사주는 3월, 4월, 5월달 을사, 편간 정인 대박 나죠. 그럼 뭐 제일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높은 자리 편간 38세부터 편간 정재. 재물도 도우고 어진 처를 만나고 그러면 뭐 국무총리지 뭐 국무총리.
그리고 김기현 그 후보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안 말할 겁니다. 저한테 보면은 내가 뭐 대통령 시켜주지. 기원 뽑으러. 김기현 원내대표는 63세 돼지띠예요. 기해연 병인월 갑술일입니다. 대운수는 저뭐 온대 지금 55세 경신 대운에 와 있어요. 64세까지 내년까지 뭐 지금 63세인데 갑술 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어. 큰소나무달이 태어났어. 그럼 내 월지를 등력이 신왕이에요. 그리고 돼지띠야. 현몸이 삼합돼 있어. 이 사주는 신왕사주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화토금이 되긴 하는데 지금 55세부터 편간대운이 와 있어요. 뭐 거지 뭐 74세까지 뭐 대박 났어요. 이 사주도. 이 사주도 뭐한 뼛을 합니다. 뭐 45세부터 대박 나가지고 큰 뼛을 운이 도왔고 55세 편간 큰 근력 운이 도왔어요. 원래 대박 났어요. 이 사주 원래 신축연애 천을기인이고 정간 정제니까 재물도 도우고 명예 건의가 되길래요. 그래서 오늘 원래 원내대표에 당선됐고 김경훈 후보는 원래 대박 났고 이 사주는 근력계획인데 자수성가하고 칠신계획이에요. 그래서 의식주가 풍부하고 평생 뭐큰 도난을 당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조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각기도 충정제압이 돼가지고 세상사람 존경을 받고 신용이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뭐 조금 지능 정도가 이래 맹할 수가 있죠. 지능 정도가 좀 부족하다. 신의는 있어요. 신의는. 그래서 분수를 지켜 타인과 다주 세상 사람을 존경받는 사주고. 그리고 김경훈 후보가 점자 나잖아. 사람이. 그리고 관상이 나타나서. 그런데 고신살이고 가수살이 있네. 아, 이 사주 호래비 사주 호래비. 결혼해도 갑방스입니다. 관상도 그렇잖아. 좀 고독해 보이잖아. 칠흑하고 그 술래 천문성이 있으니까 이 역학계통을 잘합니다. 자수성가하는 사주고 뭐 76이 돼가지고 사주는 굉장히 좋아요. 그 평생 신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뭐 여복도 있고 전불복도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신앙하고 식신생재 돼가지고 뭐큰 재물도 처가 큰 재물만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런데 뭐 호래비다. 갑방 쓸수 있고 주말 부부 사주요. 그뭐 55세부터 경신 대운이니까 뭐 크게 갈록이 됐고 원래 대박 나오고 내년에 이민년은 편인비견인데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운세는 약간은 보통이고 자뭐 대운이 갈록 대운이가 대운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금이 도와 그뭐큰 쇠가 도와주고 큰 소나무가 강한데 큰 쇠가 도와주고 괜찮고 뭐 연운도 괜찮다. 그리고 12월 달은 뭐큰 갈록과 정이 굉장히 되긴 합니다. 12월 달은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 일을 한다. 그리고 뭐 11월 달도 뭐 정제 편이니까 괜찮다. 뭐 성모하고 인연이 좀 약한 사주고 그리고 1월달 대박 난다 정관 정제다 천을기인 대운이고 지구 좀 신이 도와준다 1월달 내년 2월달은 약간 운세가 보통인데 그래도 되긴 하다 3월달도 괜찮다 뭐 부부궁은 괜찮다 2월달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달 인기가 좀 있고 인기 대박이야. 2월달은 여자하고 인연이 좋고 3월달 인연이 약간은 그렇지만은 고독하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사주는 굉장히 세분다 대운이 되기를 하다 되기를 하고 뭐 김기현 후보도 내년에 뭐한 자리 할 겁니다. 대운이 근력이 막강한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되기를 하다. 그리고 뭐. 자, 이준석 후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죠. 결혼은. 뭐, 호래비 팔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뭐, 장관까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주 팔자입니다.